고구려 본기 삼국사기 권 20, 고구려 본기 제9 겔런트 킹입니다. 겔런트 킹은 보장왕은요, 본기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기는 당나라하고 고구려의 1차전 이 내용이 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고구려 멸망까지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삼국사기 자체가 권 9, 권 20, 권 21, 뭐, 요렇게 이제 고구려 본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근데 또 희한하게 상하 이렇게 나눠 놓으면 될 텐데, 이걸 또안 나눠놨어요. 그니까, 보장왕 둘다 똑같습니다. 고구려 본기 제9 보장왕, 고구려 본기 제10 보장왕, 요렇게. 그냥 그점 혼동하지 마시고, 저는 뭐 어떻게 구별해서 올려야 될지 모르겠네. 자, 보장왕은 게런트 킹은 이름이 장이고 보장이라고도 한다. 보장이라는 거는 이제 삼국사기 주석입니다. 김부식이 주석이에요. 이고 나라를 잃은 까닭에 시효가 없다. 건무왕이 이제 영리왕이겠죠? 건무왕의 동생인 대양왕의 아들이다. 대양왕은 원래 왕이 아닌데 보장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왕의 아빠가 됐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대양왕, 그 왕으로 봉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아빠니까. 자, 건무왕 제위 25년에 계소문이 왕을 죽이고 장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 계소문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자, 신라가 백제를 정벌하려고 김춘추를 보내 군사를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요게 642년입니다. 642년. 김춘추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무열왕이죠, 그죠? 요때 당시에 신라하고 백제 사이 관계는 아주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백제가 동성왕, 뭐 무령왕 이렇게 쭉 거치면서 충청도까지 쭉 밀렸다가 이제 제대로 만남부를 휘어잡고, 그리고 이제 신라하고 이제 전면전을 치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신라가 그 와중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게 안 좋을 때고, 그래서 남북으로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많이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라하고 고구려는 우호적이고 싶은데 뭔가 잘안 됐던 모양입니다. 신라 쪽에서는 이제 고구려를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백제에 맞서서.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아마 백제가 신라보다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2년입니다. 보장 킹 2년입니다. 643년입니다. 봄 정월에 아버지를 봉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게 아마 위에 있는 대양왕 얘기하는 거겠죠. 자, 사신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요 643년이고요. 3월에 연개소문이 왕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삼교는 비유하자면 소채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술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하여 와서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라고 했다. 대왕, 보장왕이죠. 게런트 킹이 그러하다고 여겨서 국서를 보내어 청하였다. 태종이 이제 세민이죠. 세민이가 도사, 숙달 등 8명을 보내고 동시에 노자의 도덕경을 보내주었다. 왕이 기뻐하고 저를 빼앗아 이들을 머물게 했다. 삼국사기 기록 전반은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들은 정황상 볼때 김부식이가 중국의 정사 혹은 중국의 이제 뭐 이것저것 사서들에서 뺏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그 어디에요,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의 관계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마 대부분 다 당서 같은 그런 책에서 뺏겨오지 않았을까, 자칫 동감도 아마 있을 거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황상 그래요. 그냥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런 기사들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교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제 영리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장킹 때도 나오는데 영리왕 때 이제 뭐 영리왕이 그 어디에요? 당나라에다가 도교를 구하게 했다 뭐 그런 말이 있었던가? 아무튼 그런 거는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리왕은 그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기 싫었던 사람이고 뭔가 전쟁이 터질 걸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최대한 피했으면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나라에서 도교라는 게그 당나라 황제들도 다 이씨잖아요. 이씨고 그 다음에 그 노자도 이씨란 말이야. 성이 이란 말이야. 뭐 이씨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성이 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황실에서는 이제 도교를 보고 도가 철학도 아닙니다. 도교를 보고 뭐 수은 먹으면 오래 살아염 이지라든 도교를 보고 우리 선조가 바로 여기 개조다 시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야 물고 빨고 그다음 막그 화장실에서 엉덩이 닦아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다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는 게 이제 도교를 보그 도교의 도사들을 보내달라 아니면 도덕경을 보내달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이 바뀌어서 그 전해지는 거거든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연계 소문이 이제 요런 이유로 당나라하고 그 했다 당나라한테 도사들을 보내달라 그랬다는 거는 뭔가 좀 악의가 안 맞죠. 왜냐하면 연계 소문은 중국과 싸우지 않겠다 라는 이제 영리왕을 쳐 죽이고 정변을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대망리지에 오른 사람이고 킹왕짱이 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전쟁을 했지 이렇게 유화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당나라에 숙이지 않는 모습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좀 뭔가 모순적이에요, 기록들이. 당서에서 윤색한 걸 그걸 김부식이가 뺏겨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아무튼 뭔가 찜찜해요. 뒤에 전투 기록들도 보시면 아마 좀 찜찜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윤유월에 당태종이 말하기를 세민이가 말하기를 계소문이 그 왕을 죽이고 국정을 지 촛대로 하니 진실로 참을 수가 없다. 지가 뭔데? 십새끼가 내정 간섭하려고. 지금의 병력으로도 이를 빼앗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백성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 내가 거란과 말갈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려는데 어떠한가라고 했다. 거란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말갈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장손 무기가 아뢰기를 소문은 스스로 죄가 큰 것을 알고 소문이 개소문입니다. 여기 연개소문입니다. 대국의 토벌을 두려워하여 수비를 엄격하게 놓았습니다. 폐하께서 아직 꾹 참고 계시면 개소문은 스스로 안심하여 반드시 다시 교만해지고 게을러져서 그 악을 더욱 멋대로 행할 것이니 그렇게 된 후에 토벌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세민이가 좋다라고 하고 사지절을 보내 예절을 갖추어 책봉했는데 그 조서에 말하기를 먼 나라를 어루만지는 법은 전대왕의 아름다운 전례이며 새들을 계승하는 의는 여러 왕대의 옛 규례이다. 고구려 국왕 장은 그 바탕과 마음씨가 아름답고 민첩하고 식견과 도량이 상세하고 바르며 일찍이 예교를 익혀 덕망과 의로움이 알려졌다. 처음 번방이라는 거는 변방의 나라, 방자가 나라 방자입니다. 번방의 왕업을 계승해 정성을 먼저 드러냈다. 마땅히 자기를 더할 만함으로 전례에 의해서 상주국 요동군왕 고구려왕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자, 가을 9월에 신라가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백제가 우리의 40여 성을 공격해 빼앗고 다시 고구려와 병력을 연합해 입조의 길을 끊으려 합니다라고 하고 병력을 보내 구원해 주기를 청했다. 아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사이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신라하고 백제가 아주 안 좋았는데 신라가 계속 밀리고 있었답니다. 일단 요 얘기만 본다 그러면. 자, 15일에 밤이 환한데 달은 보이지 않았다. 뭇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3년입니다. 그 개런티 킹 3년입니다. 644년입니다. 봄 정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세민이가 산홍승 상리 현장에게 명하여 현장이 그 우리가 아는 현장인가? 현장법사 찾아볼까요? 상리 현장 한자는 같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현장에 고구려 가는 얘기는 또 없는데. 이씨, 잠깐만요. 우리가 하는 그 현장 곱선 아닌가 같네. 아마 그 우리가 하는 현장 곱선이면은 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현장 곱선입니다. 그냥 뿌슝뿌슝 그러는 병신 TV들이 많을 텐데 그게 없는 걸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인 것 같네요. 희한하게 또 한자는 같은데. 자, 상리 현장에게 명하여 조서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주고 말하기를 신라는 국가를 맡기고 조공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공을 꾸준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대와 백제는 마땅히 전쟁을 그만둬야 한다. 만일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병력을 출동시켜 그대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다. 현장이 국경에 들어왔을 때 개소문이 이미 병력을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해 두성을 쳐부쉈다. 왕이 불러오게 하니 돌아왔다. 현장이 신라를 침략하지 말라고 타이르니 개소문이 현장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신라는 원한이 이미 오래되었다. 지난번에 수나라 사람이 침략했을 때 신라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땅 500리를 빼앗아 그 성읍을 모두 차지했다. 스스로 우리에게 빼앗은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은 아마도 그만둘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현장에 말하기를 기왕의 일을 어찌 쫓아서 사리를 밝히겠느냐. 지금 요동의 여러 성들은 본래 모두 중국인의 군현이다. 10세야 그 전에 조조전이 있었거든. 중국이 오히려 말하지 않는데 고구려가 어찌 옛 땅을 반드시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다. 망리지가 끝내 따르지 않았다. 망리지가 이제 그 개소문이겠죠. 현장이 돌아가 그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세민이가 말하기를 계소문은 그 임금을 죽이고 대신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지금은 또 나의 명령을 어기니 토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뭔가 이것도 모순적이에요. 뭔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막 모순적이거나 그런 기록들은 내 생각에는 없었는데 유독 이제 보장왕 본기부터 이상한 게막 나와. 이것도 좀 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왜 그러냐면요. 일단 연결소문은 신라고 전쟁 중이었대요. 전쟁 중이었다네. 직접 지휘하고 있었대. 근데 뭐 어디서 싸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싸우고 있었대, 그죠? 그런데 그 게런트 킹이 부르니까 전장에서 바로 이제 왔어요. 찾아와 있는 도중에 전쟁하는 와중에 그랬다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그냥 수도의 평양에 둘다 있었다 그러면은 평양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사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근데 전쟁하다 불러왔다. 그리고 사실 게런티 킹은 왕은 왕이지만은 킹은 킹인데 연개소문이 세운 일종의 괴뢰왕이잖아. 괴뢰킹이잖아. 그러면은 그 부장왕이 부른다고 여기들 연개소문이 하던 전쟁을 그만두고 막 와서 사신을 만나보고 아니면 거기다가 사신이 이제 그 뭐예요? 너희 원래 다 중국땀 이렇게 띠꺼프 얘기하는데 그거 모가지를 안 날리고 그냥 살려줘요? 연개소문이 배트맨인가요? 배트맨 같은 강박증 환자 아니잖아요. 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렇게 느끼는 강박증 환자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해. 되게 유례 없이 싸가지 없이, 되게 유례 없게 싸가지 없이 이제 사신이 대하는 것도 뭔가 미심쩍고요. 그걸 살려보냈다는 것도 되게 미심쩍고, 연개소문이 돌아왔다는 정황도 되게 이상해요. 난잘 모르겠어. 난왜 이런 기록이 있나? 당사에서 윤색한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진짜 그랬을 수도 있죠. 배트맨은 사실 이제 배트맨의 정체는 사실은 그 누구냐? 브루스 웨인이 아니라 이제 사실 연개소문이었다. 연개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가을 7월에 황제가 장차 세민입니다. 세민이가 장차 병력을 출동시키려고 홍주, 요주, 강주 세 개주의 명령을 내려 배 400척을 만들어 군량을 실게 하고 홍주, 요주, 강주는 어디냐면은 홍주, 요주, 강주는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 남쪽에 지금 보면은 강서성이라고 있습니다. 강서성. 여기가 호남성이고 여기가 호북성이거든요. 요 사이에 보면은 강서성 소속일 텐데 요 보면은 파양호 근처에 이제 남창, 그 다음에 여기는 파양이고요. 여기는 구강입니다. 요세 지역에서 이제 병사를 배드들을 징발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요뭐 위치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찾은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주 도독 장검 등을 보내
유주와 영주 도독의 병력과 영주는 어디냐면은 유주는 일단 여기 그 북경 근처 지역을 유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주는 원래 유죽도 다 유주관할이었는데 나중에 뜯어가지고 여기 그 무슨 산맥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 산맥 이북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영주라 그때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최전선 접경 지역이죠, 그죠? 요 지역 병력을 뭐 가다듬겠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거란 그다음에 해 말가를 거느리고 해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네. 거란 아실 거고. 자, 먼저 요동을 공격해 그 형세를 보게 하고 대리경이라는 것도 뭐 관직 이름이겠죠. 대리의 경인가? 위정으로 괴수사를 삼아 하북에 열어주는 모두 위정의 명령을 받게 하고 평에 따라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소경 소예에게 명해서 하남의 여러 주에 식량을 싣고 바다로 가게 했다. 중국 전투에다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리경이라는 게 혹시 대리하는 경뭐 그런 의미인가? 뭐 그런 건가?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거란하고 말갈은 고구려하고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당나라 말을 들을 정도였을까? 특히 그리고 거란은 그렇다 치고 말갈 놈들은 고구려의 직접 지배하에 있던 놈들인데, 만주에 퍼져 살던 그 말갈이 있잖아, 그죠? 혹은 여기서 말갈은 혹시 예족을 예, 그러니까 예라는 사람들 가리킬 수 있는데, 숙순이 놈들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제 둘다 고구려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걔들을 데리고 이제 요동을 정찰하게 하다라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9월에 망리지가 백금을 당해 바쳤다. 백금이라는 건뭐 보물이겠죠. 자, 저수량이 말하기를 망리지가 그 왕을 죽인 것은 구의가 용납하지 않는 바여서 이제 그를 토벌하려 하는데 금을 바치니 이것은 고정과 같은 뇌물입니다. 고정은 뭐 보물 이름이겠죠. 뭔지 모릅니다. 자, 신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세민이가 그 말에 따랐다. 사신이 또 말하기를 망리지가 관리 50명을 들여보내 숙위하게 할 것입니다. 황제를 세민이를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자 이 세민이가 빡쳐서 사신에게 말하기를 너희 관리들은 모두 고무를 섬겨. 고무라는 거는 그 영리왕을 의미해요. 고건무죠. 관직을 얻었다. 망리지가 임금을 죽였는데도 너희 관리들은 복수를 하지 않고 지금 다시 그를 위하여 유세하며 대국을 기만하니 죄가 막대하지 않느냐 하고 모두 처벌하겠다. 자기들도 씨발 수나라 조지고 나라 세운 거면서. 진짜 개새끼들이다. 자, 겨울 10월에 평양의 눈 색깔이 붉은색이었다. 세민이가 스스로 장차 토벌하려고 장안의 노인들을 불러 위로하며 말하기를 요동은 옛 중국 땅이고 망리지가 그 왕을 죽였으므로 짐이 몸소 가서 이를 경략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어른들과 약속하니 아들이나 손자가 나를 따라가는 자는 내가 잘 위무할 것이니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포백과 곡식을 후하게 주었다. 좀 구리지 않나요? 뭔가 뒤가 좀 구리지 않나요? 이거 양제가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칠 때는 예를 들면 113만 명을 동원했다니 뭐 그런 군대에 관한 기록들은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막 사전에다가 찌라시 뿌리거나 아니면 이거 국정원 심리전단 뿌리는 이런 짓은 안 했잖아. 그런 짓은 그렇게 이제 삼국사에 많이 얘기가 없었잖아. 근데 중국의 국내 사정, 고구려 국내 사정도 아니고, 씨발 중국의 국내 사정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는 김부식이가 사실상 이 부분은 전부 다 당서를 뺏겼다는 거고. 그러면 씨발 당서에서 자기들의 위대한 왕인 자기들 중국인들 자식 그 새끼들 당나라 새끼들 다 북방 놈들인데 중국인들의 위대한 왕인 세민이를 미화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세민이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에요. 세민이는 이렇게 현명한 왕이에요. 이렇게 인자한 왕이에요. 그렇게 찌라시 치는 거를 그대로 옮겨놔서 이렇게 뭔가 좀 뒤가 구리다고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난 그런데 되게 구려요. 되게 구립니다. 과잉 친절은 뒤로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세민이가 졌으니까, 세민이는 고구려한테 졌으니까. 만약에 이겼으면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졌으니까 괜히 이제 세민이는 현명한 군주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게 많지 않았을까? 사실 졌다는 걸 숨길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딱 거기입니다. 자, 군신들이 모두
엠페러에게 가지 말기를 권했다. 세민이가 말하기를 나는 알고 있다. 근본을 버리고 말단으로 가며 높은 것을 버리고 낮은 것을 취하며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으로 감은 셋이 모두 좋지 않은 것이다.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소문은 임금을 죽이고 또 대신들을 사육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므로 한나라의 사람들이 목을 내밀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이를 살피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북쪽은 영주로 곡식을 나르고 동쪽은 고대인성에 곡식을 저장했다. 고대인성은 어딘지 모릅니다. 계속 뭔가 국정원이나 할 법한 얘기를 여기 삼국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사를 뺏겼다는 걸 텐데 아마도 자치 통감이나 이런 걸 뺏겼겠죠, 그죠? 왜 굳이 이렇게 혓바닥이 길까? 내가 읽으면서 개찜찜하네. 자, 11월에 황제가 낙양에 이르렀다. 예전 의주 자사 정천숙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었으나 황제는 세민이는 그가 일찍이 주나라의 양제를 따라서 고구려를 정벌했기 때문에 횡제소로 불러 오게 해서 물었다. 대답하기를 요동도는 멀어서 식량을 운반하는 것이 어렵고 험하며 동인은 성을 잘 지킴으로 쉽게 항복시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세민이가 말하기를 지금은 수나라에 비할 때가 아니다. 공은 단지 따르기만 해라라고 했다. 좋은 말일 줄 알았는데 니들 제대로 못할 거다라고 하니까 빡쳐서 화를 참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네요. 형부상서 장량 사람 이름입니다. 장량으로 평양도 행군 대총관을 삼아 강회와 영협의 병력 4만 장안과 낙양에서 모집한 병사 3천 전함 500척을 거느리고 내주에서 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게 했다. 장량은 내주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내주구나. 여기가 내주인가? 아무튼 뭐그이 근처 어딜 겁니다. 내주에서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이 여기죠. 아, 여기구나. 배를 타고 수군이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장량 그렇게 한답니다. 자, 태자 첨사 좌위 솔 이세적으로 요동도 행군 대총관을 삼아 보병과 기병 6만과 난주와 하주 두 주에 항복한 오랑캐들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가게 하고 양군은 세력을 합하여 유주에 다 모이겠다. 난주하고 이세적이는 그 난주하고 하주라고 그랬는데 난주 하주는 여기에요. 여기서 군대를 징발해서 요동으로 보낸답니다. 행군 총관 강행본과 소감 구행엄을 보내 먼저 많은 장인을 동요해 장인은 이제 공돌이들이요. 안라산에서 운제와 충거를 만들겠다. 안라산 어딘지 모르고 운자고 충거는 전부 다 공성 무기들입니다. 이때 원근의 용사들로 병사 모집에 응한 사람과 공성 기계를 바친 자가 아주 많아 황제가 친히 모든 것을 살펴 편하고 쉬운 것을 취했다. 또 친필 조서를 지어 천하에 알리기를 고구려의 개소문이 왕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함을 인정상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 이제 유주와 계주 둘다 이제 저기 북경 근처입니다. 유주와 계주에 순행하고 요동과 갈석에 가서 그 죄를 물으려고 하니 지나는 곳에 군형과 숙사에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이 없도록 하라 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옛적의 수양제는 부하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했는데 고구려 왕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다. 반란을 생각하는 군사를 가지고 편안하고 화목한 무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지금 필승의 길을 대강 말하면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큰 것으로 작은 것을 공격하는 것이고, 둘째는 순리로서 반역을 토벌하는 것이고, 셋째는 도리로서 혼란을 이용하는 것이고, 넷째는 편안함으로써 피로함에 대적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기쁨으로써 원망을 상대하는 것이다. 어찌 이기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느냐? 백성들에게 포고하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 이에 무릇 숙사 공급 설비의 기구를 줄인 것이 태반이었다. 여러 군대와 신라, 백제, 해 거란에 명령하여 길을 나누어 공격하게 했다. 해는 여전히 나면 뭔지 모르겠고,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해요. 뭐 거란은 그렇다 치고요, 신라하고. 백제는 그때 당시에 고구려하고 친한 나라였거든? 고구려하고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백제한테 고구려를 치겠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냥 중국 놈들이 구락 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구라 깐 겁니다. 구라 깐 거고, 사실 이 부분에서 구라를 깐걸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과장되거나 뭔가 뒤가 구린 게 많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민이가 혓바닥이 길어서 내가 이제 안시성이란다. 세민이가 혓바닥이 길어서 내가 보장왕 본기를 보면서 뭔가 이거는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뒤가 구린 글이다 라고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구린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구린 것 같아요. 자, 4년입니다. 645년입니다. 봄정월에 이세적의 군대가 유주에 이르렀다. 유주는 북경 근처예요. 3월에 황제가 정주에 도착하여 정주도 북경 근처입니다. 여가 정주였나? 여가 정주구나. 석가정하고 보정 사이네. 자, 정주에 도착하여 시중드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요동은 본래 중국 땅인데 이봐 혓바닥이 너무 길잖아. 수씨 수나라죠. 네번 군사를 출동했으나 빼앗을 수가 없었다. 짐이 지금 동쪽으로 정발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는 자제들의 원수를 갚고 고구려에게는 왕의 치욕을 씻어주려고 할 뿐이다. 또 사방이 대체로 평정되었는데 오직 이곳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늙지 않았을 때 사대부들의 남은 힘을 빌려 이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했다. 세민이가 정주를 출발하면서 친히 활과 화살을 차고 자기 손으로 비옷을 안장 뒤에 메었다. 이거 보면 꼭 그렇잖아요. 그 김일성 수령님 솔방울 수류탄 던진다 그런 느낌 아닌가? 되게 그러네. 구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미화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자, 이세적의 군대가 유성을 출발하여, 유성이라는 거는, 여기가 북경이거든요? 이거 여기가, 요 지역이 이제 산해관이에요. 산해관이고, 유성은 아마, 여기, 영주. 지금 여기 영주라고 표시된 여기가 유성일 겁니다. 조조가 이제 옛날에 이까지 왔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세적이 군대가 유성을 출발해 크게 형세를 벌이고 마치 회원진으로 나오는 것처럼 해서 군사를 숨겨 북쪽으로 양쪽에 담장을 쌓아 보이지 않게 만든 길로 가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 자, 이세적이는 회원진이 어디냐면 여긴가? 여기가 회원진이네요. 회원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주, 여기가 유성에서 회원진으로 와서 요 지역으로, 요하 하류로 갈 것처럼 이제 위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안 가고 회원진으로 안 가고 저 북쪽으로 와서 이제 통정으로 와서 이제 강을 건넜다. 유하를 건너서 이제 고구려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게 나중 기록이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파란 게 요하인데요. 파란 요게 요하인데 요걸 보지 마시고요. 요 왼쪽 수계를 보지 마시고 요건 요즘 수계고요. 내가 잘못 표시했어. 여기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 오른쪽 수계 있죠. 요게 그때 고대 유화니까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름 4월에 세적이 통정에서 요수를 건너 현도 이르니 우리 성읍이 크게 놀라 모두 문을 닫고 지켰다. 자, 이세적이가 현진으로 와서 요하 하류로 와서 건널 것처럼 하다가 일로 안 거고 통정진으로 와서 통정진에서 현도로 갔답니다. 현도는 어디냐면 지금의 무순 근처입니다. 요 지역이에요. 그때는 현도성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신성이 아마 그 방어점이었을 거예요. 자, 부대총관 강화왕 도종 이도종입니다. 이도종이 병력 수천을 거느리고 신성에 도착해 절충도위 조삼량이 기병 10여 명을 이끌고 곧바로 성문 압박하니 성원에서는 놀라 감히 나가는 자가 없었다. 이것도 프로파간다의 냄새가 안 나나? 존나 나지 않나요? 되게 구리지 않나요? 신성이 어디냐면 아 개빡치네 읽다 보니까 신성이 어디냐면은 무순 바로 옆에 있는 고구려의 성이에요. 고구 원항 때 지었고요. 요 지역이 이제 요동 세력에 대한 공격 거점이기도 하고 반대로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반대로 이제 그 뭐예요? 공격 거점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요하에서 넣어놓는 놈들에 대한 수비 거점이기도 해요. 요 지역에 보면은 표시들이 많이 됐는데 요게 대부분 다 이제 성체들이 죽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때 아마 천리장성도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은 1차적으로 여기 요하 방어선이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는 국내성하고 이제 여기 그때 예전에 이제 그 서한평
요때는 이제 오골성이 있었겠죠. 요 지역을 잃는 이제 암, 요 지역을 잃는 압록강 강선이 있고, 고 이후까지 가면 이제 살수가 있고, 그 다음 평양까지 쭉 뚫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양으로 가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지역, 요하 지역을 뚫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신성이라는 건 고국 원왕 때 지은 성으로서 엄청 오래된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기병 10명으로 공격해가지고 씨발 이걸 아무도 쫄아가지고 못 나왔다 개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개구라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개 프로파간다잖아. 배 프로파간다. 북한 새끼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프로파간다 뿌리는 것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개구리입니다. 개구려. 지금 뒤로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거 그 전투 중에 당군이 이제 크게 진 전투도 있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 고구려군이 졌다, 고구려군이 졌다, 당군이 이겼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고구려 그 당군이 철수해버리잖아. 그것도 뭔가 시발 그 자기들이 진 걸 되게 구리기 윤색한 게 있을 거야. 아무튼 그 되게 기분이 더럽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서기 읽을 때 경향천황 때인가 그 일본 무존이라는 사람이 그 세자 그 왕자였는데, 일본 무존이라는 왕자가 이제 서쪽하고 동쪽 지역을 막 그 정복하고 다녔다. 그걸 보는 것만큼 기분이 더러워. 뭔가 되게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프로파간다 같아. 그래서 싫어. 그래서 이 부분이 난 너무 싫어. 개 짜증납니다. 자, 영주도독 장검이 호병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나아가 요수를 건너 건안성으로 와서 우리 병력을 깨뜨리고 수천 명을 죽였다. 자, 건안성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안시성이고, 건안성이 어디더라? 여기네요. 이세적은 여기로 왔고, 그죠? 이세적은 여기로 왔고, 장검이라는 사람은 여기 남쪽 여기 건안성으로 왔답니다. 건안성은 여기입니다. 이세적과 강화왕 도종이 계모성을 공격해 빼앗아 1만 명을 사로잡고 양곡 10만석을 얻어 그 땅을 계주로 삼았다. 계모성은 어디냐? 계모성도 여기네. 계모성은 여기죠. 신성은 여기죠. 그죠? 신성은 여기고 계모성은 여기입니다. 신성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계모성으로 왔는데, 이세적이가 아마 신성을 함락을 못 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왔답니다. 장량이 수군을 거느리고, 아까 이 새끼 그 장량이라는 새끼는 여기 어디냐? 그 산동에 이제 내주에서 이제 그 배 타고 온 새끼라 그랬죠. 자, 장량이 수군을 거느리고 동래에서 바다를 건너 비사성을 습격했다. 동래는 여기고요. 비사성은 여기입니다. 요 지역 바다를 딱 건너왔다는 거죠. 성은 사면이 깎은 듯하고 오직 서문만이 오를 수 있었다. 정명진이 병력을 거느리고 밤에 도착하자 부총관 왕대도가 먼저 올랐다. 자, 5월에 성이 함락되어 남녀 8,000명을 빼앗겼다. 여기 아마 비사성이겠죠? 자, 이세적이 진군하여 요동성 아래에 이르고 황제가 요택에 도달했으나 진흙이 200여리여서 사람과 말이 통과할 수 없었다. 자, 이세적은 장량은 동래에서 비사성으로 왔고, 그리고 그 어딥니까? 이세적과 친구들은 신성으로 갔다가 계모성으로 왔다가 계모성에서 요동성으로 왔어요. 요동성 어디냐면은 여기가 요동성입니다. 옛날에 양평이죠. 여기가 요동성이에요. 그리고 세민이는 요택이라는 게 아마 요하 하류 지역을 의미할 텐데,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요 지역 전체를 의미할 거예요. 아마도 여기 수계가 엄청 많이 복잡하거든. 강 같은 게 엄청 꼬여 있어가지고 늪지대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물 호수 이렇게 고여 있는 거 잘 보이죠? 여기 다 물입니다. 물. 황제는 이제 느릿느릿 와가지고 요 지역으로 이제 건너하고 있었다. 뭐 그런 말 같습니다. 자, 장작 대장 요택에 도달했으나 진흙이 200여리여서 사람과 말이 통과할 수 없었다. 장작 대장 요거는 공돌이 킹이란 말입니다. 공돌이 킹 염입덕이 흙을 넓게 깔아 다리를 만들어 군대가 지체하지 않고 요택 동쪽으로 건넜다. 왕이 신성과 국내성의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보내, 요거는 이제 보장왕 얘기겠죠? 요동을 구원하니 강화왕 도정이 기병 4천을 거느리고 막았다. 신성과 국내성의 보병이라 그랬으니까, 보병 기병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국내성은 여기죠. 국내성은 요 지역입니다.
근데 결국 국내성에서 왔다는 거는 신성이 함락이 안 됐다는 거네요. 아, 신성에서 왔다는 거는 거죠. 자, 요동성을 구원하려 했지만은 막을 수가, 그러니까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자, 강황 도종이 기병사절로 군대 안에서는 모두 많고 적음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깊은 도랑과 높은 성루의 의지에 엠페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고 여겼다. 도종이 말하기를 적이 숫자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고 멀리 와서 피곤할 것이니 이를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고, 아, 이길 것이다. 마땅히 길을 깨끗이 하고 엠페러의 수대를 기다릴 것이거늘 어찌 적을 엠페러께 남겨두려고 하느냐라고 했다. 도위 마문거가 말하기를 강한 적을 만나지 않고 무엇으로 장사임을 드러내겠습니까라고 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가 공격하니 향하는 곳마다 모두 쓰러졌으므로 못 군사들의 마음이 점점 안정되었다. 이거 봐, 씨발, 이거 그거잖아. 프로파간다잖아. 솔방울 수류탄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윽고 맞붙어 싸우게 되자 행군 총관 장군 예가 후퇴해서 달아나서 당의 군대가 패했다. 도종이 흩어진 군사를 수습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아군의 진영이 어지러우므로 날쌘기병 수천으로 공격하고 이세적이 병력을 이끌고 이를 도와 아군, 고구려군이죠. 아군이 크게 패해서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다. 황제가, 아무튼 지금 보면은 개 짜증나네 보니까. 신성 국내성에서 4만여 명이 와가지고 요동성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요동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군이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다. 황제가 요수를 건너 다리를 걷어치워서 사절의 마음을 굳게 하고 마수산에 군사를 머물러 강화왕 도정을 위로하고 마문거에게는 정한 등급을 뛰어넘어 중랑장의 벼슬을 주고 장군에게는 목을 베었다. 마수산은 어디냐면요, 마수산 요동이 여기입니다. 요동이 여기고요. 여기가 요양이죠. 지금 요양입니다. 그리고 안산. 자, 그요 사이에 이제 뭐 산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요걸 마수산이라 그런답니다. 수산이라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그러는데요. 어딘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대충 산이 있는 곳에 내가 찍어놨습니다. 저 지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근처일 수도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나중에 주필산입니다. 주필산 같은 곳입니다. 자, 황제가 스스로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요동성 아래 이르러 사졸들이 흙을 가져다 해자를 메우는 것을 보고 그중 가장 무거운 것을 나누어 마루에서 가져가니 따르는 관리들이 다투어 흙을 가져다 성 밑에 놓았다. 이것도 봐. 그거잖아. 이거 다 촉지법이잖아. 촉지법에다가 솔방울 수류탄이라고. 자, 이세적이 요동성을 공격하여 밤낮을 쉬지 않은지 열 이틀 만에 황제가 정예 병력을 이끌고 합세해서 그 성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니 북소리와 고함 소리가 천지를 흔들었다. 성에는 주몽의 사당이 있고 사당에는 쇠갑과 작살창이 있었는데 망령되게 말하기를 전현시대, 전현이라는 게 567시대 전현이요,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하였다. 바야흐로 포위가 급해지자 민녀를 단장하여 여신으로 만들어 놓고 무당이 말하기를 주몽이 기뻐하니 성은 반드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도 되게 뻔히 보이는 프로파간다죠. 자기들은 문명인처럼 해놓고 상대방은 무슨 원시인처럼 만들어 놓는 게 존나 뻔히 보이는 프로파간다죠. 70년대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북한한테. 북한 놈들은 못 산다, 먹고 못 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비등비등했고 지금은 진짜 먹고 못 살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빡치는 거야. 고구려 본긴 대신 고구려보단 당나라 입장이 많다니까. 김부식이가 사료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당서에서 빼앗아, 당서나 아니면 자치통감에서 뺏겨온 거예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렇게 빤히 보일 정도로 뺏겨온 건 없었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이게 무슨 일본서기에 놓으면 무슨 천황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내부 얘기보다 백제 성황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그런 이제 본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 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같아요. 그거 보는 기분이에요. 고구려 본기잖아.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 서술해야 될거 아니야. 자료를 찾아가지고 씨발 좀 해야 될거 아니냐고. 왜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냔 말이야.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우리가 당서나 자치통감 읽으면 되지 뭐하러 삼국사기 읽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찍어주셨습니다. 개빡치네요. 자, 이세적이 포거를 벌려놓고, 포거라는 게 아마 그 대포 같은 거겠죠? 큰 돌을 300보 넘게 날리니 맞는 곳마다 무너졌다. 자, 술병을 수류탄. 우리가 나무를 쌓아 망루를 만들고 그물을 얽어쳤으나 막지 못했다. 충거로 성의 집을 부수었다. 이때 백제가 금색칠을 한 갑옷을 바치고 또 검은 쇠로 무늬를 놓은 갑옷을 만들어 바치니 군사들이 입고 따랐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때 백제하고 고구려는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 백제가 당나라를 도운 것처럼 얘기하죠. 이건 마치 무슨 말이냐면은 신라의 진흥대왕이 그게 뭐예요? 경기도 지역을 공격하니까 멀리 영국에서 오랑캐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뭐예요? 앵글로색스족들의 이제 보물들을 바치면서 항복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엠프러와 세민이와 세적이가 만났는데 갑옷의 광채가 태양에 빛났다. 남풍이 세게 불어오니 황제가 정예 병조를 보내 충간 끝에 올라가 성의 선한망루에 불을 질러 성 안으로 불길이 번져 타 나가자 장수와 병조를 지휘하여 성으로 올라갔다. 아군이 힘을 다해 촉당에 백 그게 무슨 말이야? 촉당에 아군이 힘을 다해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죽은 자가 만여 명이고 체포된 병사가 만여 명, 남녀가 4만 명이고 양국이 50만석이었다. 그 성을 요주라고 삼았다. 요주로 삼았다. 그래서 요동성이 함락됐답니다. 일단 몇 명이 사로잡혔다. 요런 기술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요.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몇 명이 사로잡혔는지 그런 말은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데요. 이 새끼들 전공 과장하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일단 요동성이 함락됐다는 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인 것 같고 넘어가 보죠. 자, 이세적이 백암성 서남쪽으로 진격하고 황제가 세민이가 그 서북쪽에 이르니 백암성은 여기입니다. 요동성이 여기고 백암성이 여기죠. 성주 손대음이 몰래 신복을 보내 항복을 청했다. 성에 도착해 칼과 도끼를 던지는 것으로 신표로 삼고 말하기를 저는 항복하기를 원하나 성에는 따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엠페라가 당의 깃발을 그 심부름꾼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기필코 항복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성 위에 세워라라고 했다. 손대음이 깃발을 세우니 성 안의 사람들이 당나라의 병력이 이미 성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모두 그를 따랐다. 황제가 요동성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백암성이 항복을 청했다가 얼마 후에 후회했다. 황제가 그 뒤집은 것에 빡쳐서 진영에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성을 빼앗으면 마땅히 그 사람들과 물건들을 모두 전사들에게 상으로 줄 것이다 라고 했다. 세적이가 세민이가 그 항복을 받아들이려는 것을 보고 갑옷을 입은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와서 청하에 말하기를 사졸들이 다투어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죽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열심히 싸운 것은 노획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약탈품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 성이 함락되어려 하는데 어찌 다시 그 항복을 받아 전사의 마음을 저버리라 하십니까? 라고 했다. 엠페로가 말에서 내려 사과해서 말하기를 장군의 말이 옳다. 그러나 병력을 풀어놓아 병력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 처자를 사로잡는 것은 짐이 참아할 수 없는 바이다. 장군 휘하에 공이 있는 자는 짐이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상을 줄 것이니 장군은 이한 성을 속죄해 주길 바란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 이세민 엠페러님 그런 말이에요. 자, 세적이 이에 물러났다. 성 안에 남녀 만여 명을 얻어 물가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들의 항복을 받고 먹을 것을 하사하고 80세 이상에게는 비단을 차등 있게 주었다. 다른 성의 병력으로 백암성에 있던 자는 모두 위로하고 깨우쳐서 양식과 무기를 주어 제 마음대로 가게 했다. 이에 앞서 요동성의 장사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성사라는 건 관직 이름이겠죠? 자, 그의 처자를 받들고 백암성으로 달아났다. 황제가 의리가 있음을 여엿배 여겨 비단 다섯 피를 주고 장사를 위해서 상여를 만들어 평양으로 돌아가겠다. 백암성을 암주라고 하고 손대암으로 자살을 삼았다. 요것도 이제 우리 위대하신
킹갓 엠페럿 킹왕짱 이세민 수령님 뭐 그런 의미죠. 백암성이 항복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암성이 항복했는지 아니면 함락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항복했을 수 있겠죠. 그죠? 항복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나부끄럽게 프로파간다를 뿌리는 거는 뭔가 뒤가 구린 게 많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겼으면 아마 그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뿌리지도 않겠죠. 병신들. 처음에 망리지가 가시성에 700명을 보내 계모성을 지키겠는데 가시성은 어디냐면요. 여기 그 백암성 옆에 여기에요. 자, 세저기가 그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사람들이 종군에 스스로 궁을 세우기를 청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너희 집이 모두 가시성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 싸우면 망리지가 반드시 너희 처자를 죽일 것이다. 한 사람의 힘을 얻으려고 한 집을 멸망시키는 짓은 나는 참아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모두에게 양식을 주어 보냈다. 계모성으로 계주를 삼았다. 아, 역겹다. 개역겹네. 개역겹습니다. 잠깐만 저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이거는 그 고려 분기가 아니고 보정왕 분기가 아니고요. 강태종 창가네요. 자, 세민이가 안시성에 이르러 재민 안시성입니다. 안시성. 여러분이 아는 그 안시성입니다. 안시성은 어디냐면은 요 지역으로 추측을 합니다. 요 지역에 그 영성자 산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안시성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 지역. 자, 병력을 보내 공격하니 북부 욕살 고연수 그리고 남부 욕살 고혜진이 아군과 말갈 병력 15만명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원했다. 욕살은요, 욕살은 뭐 성주 비슷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런 걸 거야. 난 자세히 뭐 고구려 관등 잘 모르니까. 근데 아마 그렇게 막 높은 그런 엄청 높은 직책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이 15만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일단 읽어볼게요. 자, 황제가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말하기를 지금 고연수에게는 책략이 세 가지가 있다. 병력을 이끌고 곧바로 나아가 안시성과 연결해 보루를 삼고 높은 산의 홈주남의 의지에 성안의 곡식을 먹으며 말갈을 풀어 우리의 소와 말을 약탈하면 이를 공격해도 갑자기 함락시킬 수가 없고 돌아가려 하면 진흙과 바닥에 고인 물에 막혀 앉아서 우리의 군사를 피곤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상책이다. 성안의 무리를 뽑아 그들과 함께 밤에 달아나는 것은 중책이다. 자기 지혜와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와서 우리와 싸우는 것이 하책이다. 경들은 보라. 저들은 반드시 하책으로 나올 것이니 저들을 사로잡는 것은 내 눈안에 있다. 라고 했다. 야, 제갈량. 제갈 승상의 환생 이세민. 제갈 승상의 환생인 당태종 성하. 자, 그때 대로 고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요. 관직이 대로죠, 그죠? 대로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거예요. 그 정부 수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고위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욕살보다 훨씬 고위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고연수하고 고혜진이 아니라 고정의 여기 나오는 대로 고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15만 명을 만약에 15만 명이라면 15만 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실제로 지휘했던 사령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나이도 많다 그러고 그죠? 나이도 많고 일에 익숙했다. 연수 고연수에게 일러 말하기를 진왕이 아마 그 세민이겠지? 진왕은 안으로 여러 영웅을 제거하고 밖으로 오랑캐를 복속시켜 독립하여 황제가 되었으니 이는 한 시대에 뛰어난 인재이다. 지금 나라 안에 무리를 거느리고 왔으니 대적할 수가 없다. 나의 계책으로는 병력을 멈추고 싸우지 않고 세월을 호송하며 오래 버텨 견뎌내어 기습 병력을 나누어 보내어 그 식량을 보급하는 길을 끊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이세민이 얘기했던 상책이지.
양식이 이윽고 떨어지면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으니 곧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했다. 연수는 따르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곧바로 나아가 안시성을 40리 앞두었다. 자, 그 아무튼 그 뭐예요, 안시성 근처까지 왔답니다. 엠페로는 그가 머뭇거리며 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대장군 아사나사이, 아사나사이가 사람 이름입니다. 아사나사이에게 명하여 돌궐기병 1천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유인하게 했다. 싸움이 시작되어 거짓으로 달아나니 연수가 상대하기 쉽구나 라고 하며 다투어 나아가 그들을 이기고 안지성 동남쪽 8리 되는 곳에 이르러 산의 의지에서 진을 쳤다. 엠페러가 여러 장수를 모두 불러 계책을 물었다. 장손무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이 들은 바로는 적과 대항해서 전쟁을 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사졸들의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마침 여러 군영을 지나면서 사졸들이 고구려가 이르렀음을 알고 모두 칼을 뽑고 깃발을 매는데 얼굴에 기뻐하는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필승의 병사들입니다. 폐하는 20살 이전에 진이 전쟁에 나아가 뛰어난 계책을 내어 승리했습니다. 모두 위에서 성스러운 계책을 내리고 여러 장수들이 이를 받들어 이루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일은 폐하의 지위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자, 세민이가 웃으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사양하니 짐은 마땅히 여러분을 위해서 헤아려 보겠다라고 하고 무기, 장손 무기 등과 더불어 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산천 형세가 삼국지 연의를 읽는 것 같아요. 연의를 읽는 것 같습니다. 연의의 상상 조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형세가 병력을 숨기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살피었다. 아군과 말갈이 고구려군입니다. 병력을 합하여 진을 쳤는데 길이가 40리였다. 황제가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강하왕 도종이 말하기를 고구려가 나라를 기울여 황제의 군대를 막으니 평양의 수비대가 반드시 약할 것입니다. 원컨대 신에게 정의 병졸 5천을 빌려주십시오. 근본을 뒤엎으면 수십만의 군대를 싸우지 않고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엠페러가 듣지 않고 사신을 연수에게 보내 말하기를 나는 그대 나라의 세력이 강한 신하가 그 주인을 죽인 까닭에 죄를 물으려 왔으며 교전에 이른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들의 십새끼 지들이 싸우라 하시면서 싸우는 게 자기 본심이 아니라 자 그대들의 국경에 들어오니 꿀과 꿀 그러니까 말먹이 풀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꿀과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 그대들의 여러 성을 빼앗은 것이다. 그대들의 나라가 신하의 예를 닦는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다. 고현수는 이를 믿고 다시 방비를 하지 않았다. 황제가 밤에 문무관을 불러 이를 계획하고 명령을 내리기를 이세적은 보병과 기병 15,000명을 거느리고 서쪽 포계에서 진을 치고 장손무기와 우진달은 정의 병력 1만 1천을 기습병력으로 삼아 거느리고 산의 북쪽에서 좁은 골짜기로 나와 그 뒤를 공격하게 했다. 황제는 스스로 보병과 기병 4,000명을 거느리고 북과 피리를 가지고 와서 깃발을 눕히고 산으로 올라갔다. 세민이는 여러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북과 피리 소리를 들으면 일제히 나와 분발하게 해서 공격하게 하고 이어서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조당 옆에 항복을 받을 장막을 치게 했다. 기록에요. 북과 피리 이런 거 나오면요. 대부분 다 이제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묘사들이 이제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체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투 기록이 너무 세세하다 그러면 개구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엉성하다 그러면 아마 있었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아니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개구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세한 전투 기록은 이렇게 적어놔야 이세민이가 훨씬 더 위대해지잖아요. 그죠? 북한 놈들이 김일성이 업적을 기록하면서 김일성이 솔방울 수류탄에서 파편이 몇 개 나왔다. 솔방울 수류탄의 작동 원리가 예를 들면 쌍생성하고 쌍소멸이다 라는 걸 얘기해줘야 김일성이가 위대해지잖아요. 똑같을 겁니다. 이날 밤에 별똥별이 연수의 진영에 떨어졌다. 자, 이튿날 연수 등이 별똥별이 땅에 떨어질 정도면요. 그 주변
학대가 그 폭발 연시 때문에 초토화됩니다. 자, 이튿날 연수 등이 홀로 이세적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병력을 정돈해 싸우려고 했다. 황제가 무기의 군대에게 먼지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장소 무기요.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깃발을 들도록 했다. 그러니 여러 군대가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진격했다. 연수 등은 두려워 병력을 나누어 막으려 했으나 그 군진이 이미 어지러워졌다. 마침 천둥과 번개가 쳤다. 용문인 서린귀가 나오네요. 서린귀가 기이한 복장을 하고 크게 소리치며 진에 깊이 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없어. 아군은 흩어져 쓰러졌다. 자, 장비가 나왔네, 장비. 자, 황제가 서린귀를 바라보고 유격 장군의 벼슬을 내렸다. 연수 등은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산에 의지해 스스로 주비했다. 황제가 여러 군대에 명하여 이를 포위하게 하고 장순 무기는 교량을 모두 철거해서 돌아갈 길을 끊으니 연수와 혜진이 무리 36,800명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했다. 고연수하고 고혜진이 무려 36,800명이란 구체적인 수치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항복했답니다. 10자리고 1자리나마 항복하기 전에 다 죽였나 봅니다. 깔끔하지 않아서. 자, 국문에 들어가 절하고 엎드려 목숨을 청하니 황제가 욕사리아 관장 3,500명을 가려 내지로 옮기고, 이건 중국이죠? 나머지는 모두 놓아줘서 평양으로 돌아가게 하고 말갈 3,300명은 거두어 모두 구덩이에 묻었다. 자, 무려 36,800명이 항복했는데 고위관리 3,500명, 고위관리 혹은 이제 장교급이겠죠, 아마도. 3,500명은 전부 다 이제 중국으로 옮기고, 3,500명 나머지, 대략 한 3만여 명 정도는 전부 다 평양으로 그냥 돌아가겠답니다. 전쟁 중인데, 군대 3만 명을 풀어줘서 그냥 돌아가게 했대요. 개또라이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포로로 잡은 3만 명을 구덩이에 파묻은 것도 아니고, 포로로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복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평양으로 풀어줬대, 가게. 개또라이 새끼들 아닌가요? 김일성도 이렇게는 안 했겠다. 신성모도 씨발 이렇게는 지민 안 했겠어. 그 와중에 말갈 놈들은 인간 같지 않다고, 삼천 말갈 놈들은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이라고 전부 다 구덩이에 묻었답니다. 그 와중에. 아, 개빡치네요, 정말. 정말 개빡치네요. 그 일본서기 읽을 때에도 이렇게 개빡친 적이 몇번 있었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근데 당태종 창가 이건 좀 너무 심하네. 획득한 말이 5만 필과 소가 5만두와 명광개 1만 벌이고 명광개라는 거는 그 빛나는 갑옷 그런 걸 텐데, 아무튼 보물입니다, 보물. 갑옷 중에 좋은 갑옷.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자, 획득한 말이 5만 필. 아주 구체적입니다. 소도 5만두. 아주 구체적입니다. 대체 고구려군은 총수가 15만 명이라 그러긴 했지만,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걸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항복한 게 36,800명인데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소 합쳐서 10만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자, 다른 기계도 그 정도였다. 거둥했던 산 이름을 고쳐 주필산이라 했다. 여기 마수산이에요. 고연수를 홍리경으로, 고해진을 산홍경으로 삼았다. 근데 난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수산은 요 지역쯤이라고는 알고 있거든? 근데 마수산의 다른 이름이 주필산인데 나중에 고쳐 부른 게, 근데 이 전투 자체는 이제 안시성 근교에서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주필산 위치가 여기에 되는 거 아닌가? 왜 다른 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필산 전투입니다. 고구려군이 당나라군한테 객기졌다. 무려 15만 명이 와야 됐다라고 하는 주필산 전투인데, 말이 안 되죠. 보시면은 말이 안 됩니다, 씨발. 말이 안 돼요. 너무 소설 같습니다. 전개가 너무 소설 같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필산에서, 예, 주필산, 뭐, 주필산인지 아니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시성 근처에서요. 안시성 근처에서 고구려군이 당군한테 깨졌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납득할 수 있어요. 질수 있잖아, 그죠? 질수 있으니까 깨졌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졌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뒤에 전투 과정이나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이상하죠. 몇만 대 몇만의 전투가요,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며칠 동안 계속 싸우죠. 그러다가 이제 한쪽이 이렇게 모랄빵나면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다 잡아 죽이는 거지. 근데 전력 3만 몇천 명이 그대로 호구처럼 그냥 항복해봤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걸 항복을 받은 이후에 그걸 풀어줬다는 것도 이게 무슨 개병신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게요, 일단 그 전개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보면 분명히 욕살 고연수 그리고 욕살 고해진 외에 대로 고정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로 고정이. 대로 고정이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보통 실질적으로 이때 고구려군 15만 명, 뭐 믿는다 그러면 15만 명을 지휘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총사령관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고. 그리고 고정이가 말리니까 이제 고연수하고 이제 고해진이가 뛰나가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 이세민이한테 개깨졌다라는 게 이제 그 주필산 전투잖아요. 여기 삼국사기에 나오는 주필산 전투인데, 만약에 있잖아요, 고현수하고 고해진이, 고정이가 진짜로 총사령관이고 고현수하고 고해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말장이었으면 15만 명을 다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전투했을 때 예를 들면 자기가 데리고 갈 만한 예를 들면 뭐 수천 명 혹은 이제 만 2만 명 정도를 데리고 왔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 정도 군대가 예를 들면 선봉으로 갔다가 이세민이한테 개깨졌다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15만 명 중에 아직 깨지지 않은 고구려 주력군은 아직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안지성을 결국에는 당군이 함락을 못 시킵니다. 함락을 못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못 시킨 이후에 이제 쫓겨서 막 이제 그 어디에요, 그 유하 건너편으로 막 도망가게 되는데, 그런 전황을 생각해 볼때 안시성은 함락되지 않고, 그리고 그 나머지 주필산에서 깨지지 않은 나머지 병력들은 여전히 이제 안시성이나 혹은 이제 요소에서 이제 나눠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주변에서 계속 이제 당군을 견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오래 끌어서라도, 충분히 오래 끌어서라도 이제 안시성을 많이 함락시키지 못하고 당군이 퇴주하지 않았을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15만 명이 만약에 고지고대로 이걸 삼국사기 민다 그러면, 15만 명이 말 그대로 진짜로 안지성에서 깨졌다면, 안지성 주변에서 이제 주필산이 깨졌다 그러면, 아무리 고구려가 땅이 넓고 말그 인구가 많다 그러더라도 군대가 15만 명이면은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군대 전부를 사실 모아서 보냈다라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수치인데, 그죠? 그게 깨지고 나서 고작 안지성 하나를 함락을 못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것 고작 드는 이유가 이제 그 뭐예요, 식량이 떨어져서 라고 궁색하게 나중에 변명을 대면서 후퇴하는 이유가 되게 많이 구리지 않냐는 거지. 소설 읽을 때 우리 뭐뭐 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승전결, 만약에 당서에 나와 있는 걸 뺏긴, 혹은 자치통감에 나와 있는 요 기록들을 뺏긴 삼국사기의 오장왕 본기가 만약에 이세민 전기라면, 혹은 이세민에 대한 영웅 소설이라면, 기, 승, 전까지가 바로 이제 주필산 전투고요. 그리고 전까지가 주필산 전투에서 이제 안시성 전투까지 이르는 갈등,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이 뭐냐면, 이제 그 안시성은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당군은 패주하고, 그죠? 당군은 패주하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세민이 눈가리 하나 잃고, 그리고 그 장안에 가서 뒤지면서 이세민이가 다시는 요동에 쳐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요동에 쳐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자식들한테 사정사정하는 게 그게 결이 아닐까 싶네요. 전투 과정들은, 전쟁 과정이나 전투 과정은 구라를 칠수 있지. 근데 전쟁 과정은 구라를 칠수 있지만 전쟁 결과는 구라를 못 치잖아. 예를 들면 안시성까지 함락시켰다 치자.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그랬다 치자. 근데 갑자기 이세민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난 생각해보니까 고려 사람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기로 생각했어 라고 하고, 남아있는 먹었던 성들을 다 토해내고 장안으로 돌아가는 게더 이상하잖아요, 소설의 결말으로는. 그래서 이제 안지성에서 결국 못 이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안지성조가 참잘 싸웠다, 그러기서 양만춘한테 이제 비단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이제 잘 싸웠다 그러고 요태 건너서 얼어 뒤지는 걸 감수하고 돌아가서 장안에 가서 이제 우리 참잘 싸웠지, 하지만
우린 졌어. 그렇게 이제 후회도 하고, 자식들한테 뒤지기 전에, 절대 요동으로 가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도 한번 해주고, 멋있게. 아, 개꿀 받는다, 정말. 개꿀 받습니다. 진짜 개꿀 받습니다. 차라리 고구려가 진짜로 이렇게 크게 졌거나 아니면 진짜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꼴받을 것 같은데 기록이 존나 미심쩍잖아요, 그죠? 매 기록마다 매 장마다 문단이 바뀔 때마다 이세민이가 솔방울 수류탄을 던지고 있어요, 고구려에다가. 그게 족같은 거야, 그게. 다른 건안 족같은데. 아무튼 요게 주 빌산 전투입니다, 주 빌산 전투. 자, 황제가 백암성에서 이기고 이세적에게 일러 말하기를 물좀 마십시다. 내가 들으니 안치성은 성이 험하고 병력이 정예이며 그 성주가 재능과 용기가 있어 망리지의 난에도 성을 지키고 항복하지 않아. 망리지의 난이라는 거는 그 연기소문의 쿠데타를 의미하는 거겠죠? 뭐하노? 멍멍아 뭐하니? 뭐하니 임마? 망리지가 이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킬 수가 없어 그에게 주었다. 요거는 소설에서 이제 보통 복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선. 복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그 기원전 천, 아, 기원 후 1100년쯤 만든 소설이니까 이제 아주 세련된 기법이죠. 복선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세민은 안지성주를 못 이깁니다. 안지성을 함락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안지성을 막 띄워주는 겁니다. 안지성주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서 연교소문도 못 이겼다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세민도 그것 때문에 못 이겼다. 우리도 잘 싸웠지, 너희도 잘 싸웠지. 좋은 승부였다. 이제 하는 겁니다. 요 부분만 딱 떼서 봐도 안지성 싸움, 안지성 전투 요 부분만 딱 떼서 봐도 이제 되게 그 내용이 구리고 이상한데 이걸 앞에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진짜 구리다. 진짜 개쓰레기다, 이건. 개쓰레기야. 그때 당시 이걸 당선한 자치통감을 뺏기던 김부식이도 존나 부끄러웠을 거고 아마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되게 부끄러웠을 거고 그리고 당시에 당서나 자치통감을 쓴 놈들도 되게 부끄럽지 않았을까? 진짜 부끄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쓴다는 게. 자, 아무튼. 내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 안쓸것 같아요. 자, 막내지가 이를 공격했으나 함락시가 어려워. 자, 권한성은 병력이 약하고 식량이 적어 만일 불의에 나아가 이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공이 먼저 권한성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 권한성이 떨어지면 안시성은 내배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병법에 성에는 공격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안시성은 여기고요. 권한성은 여기입니까? 여기네요. 권한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았던 모양이네. 아까 권한성 약탈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아까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그 앞쪽에 645년 기록인데요. 4월 기록인데 장검이 호병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나아가 요수를 건너 권한성으로 가서 우리 병력을 깨뜨리고 수천 명을 죽였다. 물론 여기서 권한성이 함락됐다는 식으로는 적혀 있지 않은데 그좀 구리지 않나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권한성은 남쪽에 있고 안지성은 북쪽에 있으며 우리는 군량은 모두 요동에 있는데 지금 안지성을 지나 권한성을 공격했다가 만약 고구려 놈들이 우리 군량 보급로를 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안지성을 공격하고 안지성이 떨어지면 북을 치며 나아가 권한성을 빼앗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엠페러가 말하기를 공으로 장수를 삼았으니 어찌 공의 책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나의 일을 그르치지는 마십시오라고 했다. 세적이 드디어 안시성을 공격하는데 안시 사람들이 황제의 깃발과 일산을 보고 문득 성에 올라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야이 병신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황제가 화를 내자
빡치자 세적이 성을 빼앗는 날에는 남자는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리기를 정했다. 안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더욱 굳게 지키니 공격이 오래되어도 함락되지 않았다. 고연수 고혜진이 황제에게 청해서 말하기를 저희가 이미 대국에 몸을 맡겼으니 시발 것들이네요. 아까 그 깨졌던 그 새끼들이 불산에서 자 그 정성을 감히 바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자께서 빨리 큰 공을 이루어야 저희가 와이프와 자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지성 사람들은 그 집을 돌보고 아껴서 사람마다 자질에서 싸움으로 빨리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구려의 10만 무리를 가지고서도 황제의 깃발을 바라보고 무너졌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담도 무너질 것입니다. 오골성의 욕살은 오골성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안시성, 요동성 같은 게 여기 요하 지역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라 그러면 오골성은 압록강변으로 있는 이제 요새들의 2차 방어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히 성으로 그 성 어떤 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해지지 않지만은 아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록강이 중요한 분수인 건 중요한 그 강인 건 분명하니까. 자, 오골성은 아무튼 저기에요. 자, 병력을 옮겨 그곳으로 가면 아침에 도착해 저녁에 이길 것이고 그 나머지 길을 막는 작은 성들은 필시 기세만 보고도 달아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물자와 양식을 거두어 북을 치고 나아가면 평양도 반드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도 또한 말하기를 장량의 병력이 사성, 비사성입니다. 사성이 있으니 그를 부르면 이틀 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힘을 합쳐 오골성을 함락시키고 압록수를 건너 곧바로 평양을 빼앗는 것이 이번 거사에 달렸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장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안시성이 함락되지 않으니까 그 비사성에 이제 아까 비사성을 함락시켰던 장량의 군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합쳐서 오골성을 공격한 다음에 오골성 있죠? 오골성을 함락시킨 다음에는 곧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평양으로 달리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도박수죠.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그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우문수라고 우중문이가 평양으로 이제 런하다가 평양으로 달리다가 함락 못 시켜가지고 개 깨졌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장들이 이게 도박수가 아니라는 것들을 몰랐을 수도 없고 일단 오골성이 함락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죠? 함락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지성에서 오골성까지 거리하고 오골성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이게 길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데 이걸 달려가지고 제때 평양성을 함락시키지 않을 수 평양성이 이제 함락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 장수들이 알 리도 없고 그걸 보면은 이렇게 도박수를 막 던진다는 걸 보면 아마도 안시성에서 되게 당나라군이 지리멸렬했던 것 같습니다. 맥락상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딱 표현 그대로 그런 거죠. 되게 그러니까 군량은 떨어져 가는데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생각해보면은 얘들이 이제 만약에 주필산에서도 이겼고 그죠? 제대로 그 주변에 이제 요동지역의 성들을 제대로 함락시키고 안시성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되게 이상한 게 고구려군은 분쇄당했고 안시성 안에만 있고 그죠? 그 요 기록만으로 요 기록 자체만 본다 그러면 후방 성들은 다 함락됐고 그리고 요동에는 50만 석인가 아무튼 엄청난 군량미가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 서두를 게 아니었거든. 군량도 떨어지지 않고 곧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구려 주력군은 박살냈으니까 한동안 야전군 가지고 이제 깝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보고 탈 수 있는 건데 얘들이 그 도박수를 막 던지자 인생은 올인이 지지라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때 전투 상황이 그 앞에 주필산이나 여기다 여기서 이제 묘사된 것처럼 되게 녹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상 그래요. 난 사실 조선상고사 읽을 때 이거는 조선상고사 보고 하는 얘기 아닌데요. 내가 삼국사기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인데 근데 조선상고사 읽을 때 신채호가 단재가 항상 김무식이 보고 작은 구라는 많이 치지만 큰 구라는 못 치는 새끼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구라는 많이 치지만 큰 구라는 못 치는 놈이다. 근데 김부식이도 사실 이걸 쓰면서 되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는 자료가 없으니까 당서나 자치통관을 뺏기는데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럼 난 어떻게 되냐.
고민하다가 이제 김부식이 그냥 이걸 뺏기는 걸쓴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뒤 정황상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추정할 때조차도 앞뒤 정황상 당군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주필산에서 고구려 병력의 그 주력이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그러니까 선봉대는 깨졌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선봉대 말고 주력군은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아마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올인이다 이라고 있지. 자, 홀로 장손 무기가 말하기를, 천자가 친히 정벌하는 것은 여러 장수와는 달라서 위태로움을 이용해서 다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장소무기가 이걸 도박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 건안과 신성의 오랑캐 무리가 10만입니다. 자, 건안성하고 신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답니다. 만약 오골성으로 향한다면 모두 우리의 뒤를 밟을 것입니다. 먼저 안성을 격파하고 건안성을 빼앗은 연후에 오래 말을 날려 전진해가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이 만전의 계책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세민이가 도박수를 벌였다. 눈깔이 빠질 지경이었나 보지. 자, 여러 장수가 급히 안지성을 공격했다. 엠페러가 성 안에서 닭과 돼지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세적에게 말하기를, 성을 포위한 지 오래되어 성 안에서 나는 연기가 날로 작아지더니 이제 닭과 돼지가 심하게 온다. 이것은 필시 군사에게 먹여 밤에 나와서 우리를 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땅히 엄중하게 병력이 대비해야 한다 라고 했다. 아, 또 나왔네. 그 제갈승상 이세민. 자, 이날 밤에 아군 수백 명이 성안에서 성에 줄을 메어 타고 내려갔다.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몸소 성 아래 이르러 병력을 소집하여 급히 공격하니 아군에게 죽은 자가 수십 명이고 나머지 군사는 물러나 탈환했다. 강왕 도종이 무리를 독려해 성의 동남 모퉁이에 토선을 쌓아 성에 대한 침략이 가까워 다가오니 성안에서도 역시 성을 더욱 높여서 이를 막았다. 사졸이 순번을 나누어 하루에 6-7회 맞붙어 싸웠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되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6-7번 나누어서 싸워야 될 정도로 되게 똥줄이 탄다, 눈알이 빠질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충고와 포석으로 그 망루와 성곽퀴를 무너뜨리면 성 안에서도 따라서 목책을 세워 그 무너진 곳을 막았다. 도종이 발을 다쳐 황제가 친히 그를 위해 침을 놓아주기도 했다. 산을 쌓기를 밤낮을 쉬지 않고 무릇 60일에 두 달 동안 인원 50만을 동원했다. 산 꼭대기가 성에서 몇 길 떨어져 아래로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 도종이 과의라는 건 아마 그 관직 이름이겠죠? 부복애로 하여금 병력을 거느리고 산 꼭대기에 주둔해서 적에 대비하겠는데 산이 무너지면서 성을 눌러 성이 무너졌다. 마침 부복애가 사서로의 통솔하는 곳을 떠나 있었다. 아군 수백 명이 성이 무너진 곳으로 나아가 싸워 마침내 토산을 빼앗아 운거에서 주위를 깎아 이를 지켰다. 엠페러가 빡쳐서 부복애를 참하여 머리를 내걸고 여러 장수들에게 명해서 이를 공격하겠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이기지 못하니 도종이 맨발로 깃발 아래 나아가 죄를 청했다. 자, 엠페러가 말하기를, 너의 죄는 당연히 죽을 것이나 단지 짐은 한무제가 왕회를 죽인 것이 진나라 복공이 맹명을 등용한 것 같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계모성과 요동성을 격파한 공이 있는 까닭에 특별히 너를 용서할 뿐이다 라고 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킹갓 김일성급 되는 당나라 태종 느님은 한나라 무제나 진나라 목공 정도 되는 위대한 천자시다 라는 얘기예요. 황제는 유하의 좌측이 일찍 춥고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병사와 말이 오래 머물기 어렵고 또 양식이 다 되어가므로 군사를 돌리도록 명하였다. 아, 자, 드디어 겨울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 뭐예요, 먹을 거 없다고 핑계대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까지 정황을 보시면, 그죠? 신성과, 일단 그,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성과 건안성 두 개가 아직 함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가 10만이라네? 예를 들면 5만 한번 해봅시다. 5만. 자, 그리고 요 중간의 성들, 요동성 근처에 이제 여러 성들은 함락되긴 했는데,
오골성은 아직 함락이 안 됐대. 그걸 보면은 그 어디에요? 압록강 방어선 아직 안 뚫렸다는 거지, 그지? 요동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평양도 당연히 안 뚫렸고 비사정은 함락되긴 했는데 얘들은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여기 계속 짱박해 있네, 그죠? 그 와중에 양식이 다 해간대. 근데 요동성이 아까 양식이 50만 섬인가 있다 그랬잖아. 개구라지 씨발. 그러면 양식 다 해간다는 얘기는. 그리고 추측 정황상, 그죠? 정황상 고현수와 고혜진이 끌고 간 15만 중, 그러니까 그 주필산 전투에서 잡아먹은 군대는 많아봤자 예를 들면 2, 3만이다 치면 그러면 나머지 10만, 12만 정도는 그대로 이제 고구려군 남아있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야전군 형태로 그 안시성 근처에서 계속 이제 당군의 뒤를 노리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안시성이 함락이 안 돼요. 안성이 함락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당군이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고, 권량 핑계가 아니라 그냥 군사적으로 존나 열세였기 때문에 원정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선지자 당태종 이세민,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 소설 내용만으로도 이걸 추측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나온 걸 보면은 시종일관 존나 여유롭게 이제 요동 각 지역을 쓸고 다닌 것처럼 당군이 묘사해놨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어이없다 정말. 자, 먼저 요주하고 요주, 개주 두 주의 호구를 뽑아. 요주하고 개주는 이제 요동성하고, 요동성 여기 요동성하고 그 다음에 개주는 계모성이겠죠, 그죠? 요 두 주의 호구를 뽑아 요하를 건너게 하고 안치성 아래에서 병력을 시위하고 돌아갔다. 성안에서는 모두 좌취를 감추고 나오지 않았으나 성주가 성에 올라 절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아, 이거 또 나오네. 소설의 구린 결말이네요. 존나 구린 결말이네. 황제는 그가 성을 고수한 것을 가상이하게 여겨 비단 백피를 주고 임금 섬김을 격려하게 했다. 격려했다. 이것도 개구리네. 세적과 삼류 CJ 영화 같아요. 삼류 CJ 영화에서도 씨발 이따위로 그거 하진 않겠다. 이 세적과 이도종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후군을 삼게 했다.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넜는데 요택이 진흙과 바닥에 고인 물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 자, 요택을 건너는데 여기서 이제 진흙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말 같은 것, 물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무기 장손 무기에게 명하여 1만 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물이 깊은 곳은 수레로서 다리를 만들게 했다. 황제는 스스로 말채찍에 잡초를 묶어 이를 도왔다. 신채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채호는 이건 참고하십시오. 신채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어디에요? 요때 아무튼 그 요동에서 당 이세민이가 개 깨진 게 맞다. 개 깨진 거다. 아주 깨졌을 거다. 개작살 났을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연계소문은 뭐라고 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연계소문은 여기 적봉 근처에 주둔하고 있다가 그 어디에요? 안시성을 공격할 즈음에 아마도 유주하고 그 다음에 영주 지역을 약탈했을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세민이가 후방 털릴까 두려워서 그때 퇴각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근데 근거가 없어. 그러면 사실 정황상으로 아주 잘 맞아요. 정황상으로는 딱딱 잘 맞지. 근데 근거가 없어. 근거, 신채원 어떤 걸 근거로 들었냐면은 북경 근처 있죠. 북경 당산 그 다음에 뭐 이 근처 지역에 있는 고려성 아니면 무슨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승 구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거는 이세민이가 깨진 게 확실하다. 뭐 고려성 이세민이가 그 아무튼 그 깨진 게 확실하고 고구려군하고 싸웠다는 그런 전승들이 막 내려온다. 그리고 이 주변 성들 에다가 이제 별칭으로 고려성이란 말도 내려온 걸 보면 아마도 그때 연기소문이 이제 요지역을 공격해서 이제 약탈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단재의 말에는 늘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지만 단재의 추측은 아주 좋은데요. 늘 그렇지만은 이제
제대로 된 사료적 근거가 없어. 그게 너무 아쉬워. 그게 진짜건 아니건 간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단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건 정황상 봤을 때 안시청에서 객계졌고 당나라군의 그 1차 공격 당나라 태종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사이에 이제 전쟁은 당나라군이 아주 객계지면서 끝났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기록이 적습니다. 기록이 적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료도 존나 편향된 사료밖에 없고요. 그 사료도 적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자, 가을 10월에 황제가 포구에 이르러 말을 멈추고, 이건 뭐 지명이겠죠. 길미요기를 독려했다. 여러 군대가 발착수를 건너 건너니 폭풍이 불고 눈이 내려 사슬이 더욱 축축히 젖어 종자가 많았다. 명령을 내려 길에 불을 피워 군대를 기다리게 했다. 우릇 현도, 횡산, 계모, 마미, 요동, 배감, 비사, 협곡, 은산, 후황의 10개 성을 함락시키고 요주, 계주, 암주, 세주의 호구를 옮겨 중국으로 들어간 자가 7만 명이었다. 고현수는 스스로 항복한 후에 늘 분하여 탄식하다가 얼마 후에 근심으로 죽고 고해진은 끝내 장안에 이르렀다. 신성 권한 주필의 세 번 큰 싸움에서 아군과 당의 병마가 죽은 것이 매우 많았다. 신성, 권한, 그 다음 주필 이렇게 세 싸움이 있는데 안시성 전투는 아예 나와있지도 않네요. 사실 근데 신성, 권한, 주필보다 안시성 전투의 그 서술 비율이 월등히 높단 말이야. 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자, 황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을 깊게 후회하고 탄식해 말하기를 위징이 만일 있었으면 나에게 이번 걸음을 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자, 논어에 말한다. 당태종은 총명하고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기 드문 임금이다. 요거는 김부식이 주석이에요. 아, 김부식이 얘기해요. 난을 평정함은 탕왕과 무왕에 비할 만하고 다스리는 것은 성왕, 강왕에 가깝다. 병력을 운영함에 이르러서는 기묘한 계책을 냄이 끝이 없고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동방을 정벌하는 일에서는 안시에서 패했으니 그 성주는 가히 호골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역사에 그 성명이 전하지 않으니 양자가 말하기를 제 나라와 노나라의 대신이 그 역사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다를 것이 없다. 매우 애석하다고 할 것이다. 양만춘이란 말은 다른 데서 나오죠. 자, 5년입니다. 보장왕 5년입니다. 646년입니다. 봄 2월 당태종이 수도로 돌아가 이정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천하의 무리를 가지고 작은 오랑캐에게 곤란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했다. 이정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도종이 해명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황제가 도종을 돌아보며 물었다. 도종이 주필산이 있을 때 빈틈을 타서 평양을 치자고 했던 말을 자세히 진술했다. 황제가 원망하며 그러하다고 여기며 말하기를 당시에 매우 바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미친놈들. 도박수 던졌다가, 그러니까 이도종이 얘기한 계책이라는 거는 우리 포카더니까 쟤들 아마 로열 스트레이트 아닐 거야. 그러니까 올인하자 그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름 5월에 왕과 망리지 계금이 연계소문이죠.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아울러 두 미녀를 바쳤다. 황제가 이들을 돌려보내며 사신에게 말하기를 여색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바이지만 그들이 친척을 떠나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불쌍해서 나는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야, 끝까지 그거네. 성웅 당태종이네. 자, 동명왕 어머니의 소상이라는 건 뭐 그 동상 같은 거겠죠. 그 조각상 그런 거겠죠. 사흘 동안 피눈물을 흘렸다. 처음에 황제가 돌아갈 때 활집을 계소문에게 주었는데 그는 이것을 받고도 살해하지 않았고 더욱 교만하고 방자했다. 비록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렸지만 그 말이 모두 기만하고 현혹하는 것이었다. 또 당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것도 거만하게 했고 늘 변방에 틈이 있는지를 엿보았다. 이것도 되게 미묘해요. 나는 사실 단제가요. 난 단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연계 소문이 예를 들면 요 지역 유주나 영주 지역을 진짜로 공격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난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사료적 근거가 없거든. 잘 모르겠어. 많이 무리한 추론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를 들면 변방에 틈이 있는지를 엿보았다 이런 걸 보면은 고구려가 직접
고구려가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요 지역을 공격했던 것 같단 말이야. 아, 기묘해. 그게 기묘하단 말이야. 신채호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는, 신채호 선생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는 되게 말도 안 되게 보이는데 정황상 되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난 신기해요. 신기해. 하, 그렇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의아해요. 좀 아쉬워요. 그리고 돌궐 이야기가 재밌긴 하네요. 그죠? 여러 번 칙령을 내려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으나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태종이 그 조공을 받지 않도록 명령하고 다시 이를 토벌할 것을 의논했다.까지가 바로 고구려본기 제9 그 갤런틱 킹입니다. 보장왕에 대한 보장왕 본기는요, 그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그권 21로 계속 이어지고요. 너무 길어서 아마 끊었나 봅니다. 아무튼 되게 의심쩍은 게 많습니다. 그죠? 고구려하고 당나라가 처음으로 싸우는데 기록상으로는 당나라가 승전 1색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황상은 당나라가 아주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요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 성체들은 많이 먹었, 그러니까 함락시켰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안지성, 건암성, 그 다음에 신성 같은 아주 핵심적인 고구려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성들은 함락을 못 시켰고 그것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크게 깨진 것 같은데 크게 깨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크게 깨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정황상 아주 확실한데 당군이 졌어요가 없어요. 미안해하는 거 보면 미미미미미미 미친놈아 그렇게 하는 거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도대체 씨발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구려사 전공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사 전공하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이 아실 거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 저는 그 삼국사기를 읽어보고 드는 의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빨리 그때로 돌아와서 당태종 그 이세민이 왼쪽 눈가리였나? 아무튼 남은 한쪽 눈가리도 이제 뽑아버리시던가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보장왕마저 이어서 읽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